안녕하세요. 도리티비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갖고 어르신들하고 또 나들이를 가는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 이제 버스도 왔고요. 저희가 사는 요 동백 2차 아파트 지정마을인데요. 옛날 이 마을에 자연마을이었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진 거고 지적사라는 절이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지정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청와대를 거쳐서 인천 월미도 그렇게 한 바퀴 바람 쏘이고 수산물 시장 봐서 올 계획이거든요. 자, 어르신들 모시고 청와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특별 오늘 게스트로다가 우리 손을 보고 연안부두도 가고 월미도 갔다. 회장님 진짜 엄청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더 이상 더 볼 사람 가을에 꼭 같이 가셔. 네. 아이고,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어. 네. 잘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온 가을에 보고 또 봄에 또 이렇게 가는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 이장님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백 2차 이장.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준비하는 거를 우리 분회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요. 이장 잘못 만나갖고 맨날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회장님이 김밥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했으니까 우리 또 분회장님한테 또 박수 한번 좀 쳐주시고. 자, 오늘 하여튼 저기 옆에 짝꿍분들 잘 챙겨갖고 낙오되는 분 없이,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청와대 도착을 하면 10시 반부터 관람이거든요. 12시까지 약 1시간 반 정도니까 천천히 관람을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서 차로 오시면 되고, 그 관람이 끝나면 월미도로 가서 저 1인당 4만원짜리 회정식을 처음 걸 또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거 드시고 연안부두 쪽으로 가서 이제 구경하시면서 건어물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 기사님이 이제 일정을 봐갖고서 그 한 군데 들려서 진천으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갖고 오늘 하루 인생에 영원히 남을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백 2차 경로당 노인회장 최창호입니다. 우주동백 슈퍼에서 또 10만원, 또 우리 관리 소장님,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5만원, 그리고 아파트 대표 회장님께서 30만원 하셨고요. 또 우리 최고로 또 멋진 이장님을 모시고 있지만 오늘 100만원 찬조 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좋은 오늘 회의를 먹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청와대 근처 다 왔고요. 옛날에는 아마 이 근처에 얼씬도 못했던 데인데 지금은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관광도 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많은 송이고
아 진짜. 일주일 되다 보니까 내부 재정비가 필요해서 5월 달까지는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체 사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이곳 청와대 본관은 현재 내부 공사로 인해서 5월 말일까지 내부 관람이 제한되고. 아니 5월달이면 전국에서 또 어르신들 모시고 제일 많이 올 때 그거 내부수리 한다는 거 그 핑계죠.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그림도 지금 보수 중이고요. 핑계는 아니고 사실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내려고 하니까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너무 죄송하고요. 자 본관을 뭐 내부수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핑계고 아 너무 어르신들하고 일정 잡아서 간다고 화가 너무 많이 나고요. 하, 화를 좀 억누르고 그 대통령 이제 그 기거했던 그 숙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영부인이더니 나는 김영광 우리 영부인이야 영부인. 아니 저거 소나무 곳이다 너 소나무 좋아하잖아. 소나무 좋아하니까 소나무. 그냥 보낼 테니까. 아, 그저 있고 그. 예예. 예예. 자 여기가 대통령들이 주무시고 기거하는 관저거든요. 자 여기는 만찬장인데요. 저 안에 불을 좀 켜놨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쭉 보면 조경도 그렇고 아주 잘 돼 있네요. 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청와대 빨랫줄이거든요. 청와대 관저에 장독되네요. 여기 꼬리 잘린 잉어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돼. 자, 이곳은 청와대에 있는 상춘제거든요. 마음도 힐링되고. 아 나오는데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일단 기어지 저희 자, 요 녹지원이고요. 아 여기서 이제 그 외국 저 손님들하고 파티도 하고 그러는 장소인데 소나무가 아주 멋지네요. 자. 청와대 녹지원이고요. 와,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여기. 자, 이곳은 대통령이 집무를 받던 사무실 같은 곳이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결재도 하고 참모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거든요. 자, 이 춘추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제 옛날에 그 기자들 모아놓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가 저 브리핑 했는데 그런 장소거든요. 자, 이게 이제 대변인들이 브리핑 하는 그 장소거든요. 자, 지원이 하고 싶은 말. 귀찮아. 자, 청와대 관람을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아, 인천 월미도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맛있는 회 먹고, 아이고, 바다 봐. 자, 월미도 앞바다거든요. 아이고, 멋있어요. 맨 조개구이집이네. 자, 여기 보세요. 어머, 뿌이. 식사할 소영강 횟집이거든요. 월미도에 있는 건데, 어떻게 나오나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항상. 어우, 멋지겠다. 자, 우리 스승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 뭐, 움직이지 마요. 자, 이제 식사 마치고 저희가 저 유람선을 탈 것 같은데요. 저 유람선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 밑에 러시아 아가씨들이 뭐 춤도 추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을 오늘은 꼭 타봐야 되겠다고 해갖고 이제 타기로 했어요. 자, 이제 낙오됐던 어르신들 오셔갖고 자, 승선합니다. 아우, 유람선이 굉장히 크네요. 어머, 예식장 같아. 여기도 음향시설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매점이구나. 아, 매점입니다, 여기는. 아, 매점인데요. 여러 가지. 커피랑 아, 술하고 안주도 먹을 수 있네요. 카츠오프 유모차 하나. 이 크리스마스에 승선하신 승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람선 전체는 금연 구역입니다. 승객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층 공연장에서는 라이브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을 관람하실 승객 공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안녕! 우리 갈매기 고기 가셨어요? 올라가셨어? 오고 같은? 아니야? 예, 세 명이 나오네. 세 명과 같이 이런 반갑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중간에 사시는 분들이야. 그죠? 네. 중심이 되셔야 돼. 그죠? 네. 아, 그래요. 또! 자, 연안부두 수산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물건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안부두 그 수산시장 둘러보고서요. 아, 마지막으로 저기 어르신들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고 보내드리려고 그 사석에 유명한 한식뷔페를 왔거든요. 여기서 어르신들 식사 맛있게 대접하고 동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 고생했어. 마지막까지 분발하기 바랍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하셔. 네. 우리 집안 누님도 식사 맛있게 하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뷔페집인데요.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데라 줄을 서야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인정구. 예,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뭐. 아니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겨? 아니 기다렸지. 그래도 이차 빼라 그랬는데 차 주인이 없어. 언니 좋았어? 잘 왔어? 안전이 좋았어. 야, 어르신 들어가셔. 언니 좋았어? 잘 탔잖아. 그랬어? 네, 어르신 들어가셔. 예, 예, 예. 어르신 들어가셔. 고생하셨어. 가을에 또 봬요. 너무 예. 아, 그래요. 아주님, 가을에 봐요, 가을, 가을에. 아, 됐어. 맨날 오는 거예요, 저 집안 누님, 가을에 또 와. 감사합니다. 예. 저기요? 예, 버섯 누님. 해요? 어, 하지. 해요? 예. 네, 누님 올라고? 알았어. 다녀왔어요? 아, 아이고, 이모. 그래, 아저씨, 네. 고생하셨어. 시끄러운데, 괜히. 그래, 가셔, 드시러 들어가셔. 네. 아이고, 누님. 고생하셨어. 가을에 또 봐요, 가을에. 아, 그래, 누님. 그래. 아, 이제 다 가시는 거 보고 오늘 일정 마무리 했거든요. 아,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한데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다녀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을에 또 어르신들 모시고 또 한번 가야 되는데, 아, 그때까지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